안녕하세요. 매일 건강입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풍부한 영양에 비해 값도 저렴한 편이라 참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특히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퍼듀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샐러드를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실험을 했는데요. 채소와 과일이 혼합된 샐러드에 하나는 계란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고, 하나는 계란 1.5개를, 나머지 하나는 계란 3개를 넣은 샐러드였습니다. 세 가지 중한 가지 샐러드를 먹은 후 참가자들의 혈액 검사를 한 결과, 계란이 많이 들어있는 샐러드를 먹은 실험 참가자일수록 카로티노이드의 영양 성분 흡수율이 최소 500%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노란색, 붉은색, 녹색을 띠는 색소의 일종으로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잔틴, 크립토잔틴 같은 성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혈액 내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높을수록 동맥 경화증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로 여러 만성질환을 막고 암 예방과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기능을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기만 해도 이런 좋은 효과를 500% 높일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당근과 고구마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산화되어 비타민 A를 생성하고 유해산소를 억제하여 항염작용과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섭취하면 폐암 발병을 낮춰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화를 억제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늙은 호박과 완두콩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보다 알파카로틴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더욱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토마토, 자몽, 고추. 이런 붉은 음식들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산화작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4만 7천 명 이상의 성인을 8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네 번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망막과 수정체에서 발견되는 카로티노이드로 눈 건강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각퇴화 속도를 지연시켜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계란과 함께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귤, 오렌지, 망고, 수박 등 주황색, 붉은색이 짙은 과일에는 베타 크립토잔틴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기관지와 폐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류머티스 관절염의 위험을 줄이며 골다공증을 예방 및 지연시키고 당뇨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다 보니 더 많이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어서 보충제로 섭취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카로티노이드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안전하지만 보충제를 통한 과도한 섭취는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 중 베타카로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폐암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하니 카로티노이드는 보충제로 먹기보다는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계통의 식품과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된 식품들 중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식재료들 위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계란과 함께 샐러드나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참고하셔서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들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건강은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세요.